단돈 500만 원으로 생명에 대한 영화 제작에 나선 신앙인이 있습니다. 태아를 보호하겠다는 진심이 통한 걸까요? 제작비 후원이 쏟아졌습니다. 김형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죽었던 노인이 되살아나 누군가를 미친 듯이 찾아 나서는 미스터리 판타지 드라마. 제작 막바지에 돌입한 단편 영화 기부댐 사라진 자들의 비밀의 시놉시스입니다. 영화의 주제는 생명 존중과 태아 보호. 기부댐이라는 제목에는 누군가에게 생명과 삶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제작을 추진한 PM픽처스 김혜원 대표는 생명의 소중함을 담은 영화 언플랜드와 포겟미낫을 보고 이러한 주제에 관심을 두게 됐습니다. 생명을 위한 기도와 성체조배를 이어갔던 김 대표는 프로라이프 활동가들을 만나면서 영화 제작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성체조배를 하게 됐는데 갑자기 그 주제에 머무르면서 말할 수 없는 이 슬픔이 몰려왔어요. 주님께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평생 남은 삶, 태아 보호, 생명 존중을 위한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영화의 메가폰은 드라마 카이스트를 연출한 김경용 감독이 잡았고 시나리오는 영화 수상한 그녀의 홍윤정 작가가, 음악은 광해의 김준성 감독이 맡았습니다. 주연으로는 노인 연기로 유명한 윤덕용 배우가 출연하고 배우 김민상 씨와 강래연 씨가 함께 주인공으로 나섭니다. 호화로운 제작진이 꾸려진 영화지만 시작은 미약했습니다. 영화를 만들기로 다짐했던 김 대표가 가진 제작비는 500만 원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위한 진심이 통했을까? 김 대표에게 오병이어의 기적과도 같은 일이 펼쳐졌습니다. 제작에 필요한 스태프와 제작비 후원이 쏟아진 겁니다.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와 서울평협, 한국사회평화협의회는 제작비 1,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동서대 인터내셔널 컬리지는 촬영비 일부와 장비, 학생 스태프들을 지원하며 힘을 실었습니다. 단순히 진짜 그야말로 5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 오병이어의 그 기적처럼 놀랍게도 많은 저희가 영화 촬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다 채워주시고, 물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신앙인들의 기도의 역할도 컸습니다. 영화 제작을 위한 후원을 받는 라이프키퍼를 찾습니다 캠페인을 통해 신자들은 물적 지원은 물론 기도로서도 힘을 보탰습니다. 김 대표는 영화를 통해 단 하나의 생명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힘없는 태아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사회에 삶이 어렵다고 또 상처받았다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좀 영향을 미쳐서 그들을 살리는 그러한 일들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모든 이들이 함께 만든 영화 기부댐 사라진 자들의 비밀은 오는 5월 관객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CPBC 김형준입니다.